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화면을 밝게 이렇게 켜주신 분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웃음이 그리고 그 미소가 저한테 열정으로 전달해지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시작과 마무리는 모두 사운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사운 한번 힘차게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네, 다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화면에 네. 나오는 사운 우리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Yep. 사운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생명을 크게 응원한다. 낳는다. 믿음의 믿음을 길에서며 부수시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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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네. 오늘도 또 통역으로 수고해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캐나다의 우리 다니엘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지현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샤론호즈 마스터 고지현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핑크색 입으셨는데 너무 예쁘십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소리가 잘안 들려요. 제 말소리가요? 네, 조금 앞으로 해야 들리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아, 언어 선택을 제가 원번호로 해서 그런가 봐요. 잠시만요. 지금 어떠세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우리 타미르 사장님. 네, 지금 이렇게 또, 통역으로 재능 기부를 해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피치 시간인데요. 이번 11월에 우리 탑 그룹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승급을 하셨는데요. 여기는 재심 합력의 그 매력이 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많은 분들 한분한분 모시고 다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의 관계로 우리가 딱 여러분들 여섯 분만 모시고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의 뉴 다이아몬드에 승급하신 우리 김인숙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혜정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사내, 안녕하세요. 장혜정 본부장님 사내에 있는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인숙입니다. 사실 저는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애터미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저희 동생이 한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도와준다 생각하고 바라보다가 어느 한 부동산 가게를 갔는데 애터미 벽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잘 됐다. 동생을 소개해 주면 되겠다. 하고 나서 그분한테 제가 하지도 않는데 저희 동생이 애터미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동생 열심히 하니까 한번 써보실래요? 하고 저희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무슨 세일즈를 하겠다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동생을 소개해서 걔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얘 밑에서 하면은 내가 잘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3월 달에 그분을 가입시키고 5월 달에 세일즈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첫 달에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그 다음 달에도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활동을 쭉 하다 보니까 하기가 싫은 날이 또 많은 거예요. 제 하는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번딱 화요일만 활동을 했었는데, 운이 좋게도 저한테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저희 뷰티샵에 오시는 손님들을 상대로 염색도 해주고, 피부 체험도 해주고 하면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저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 구매를 하고, 정말 일이 쉽구나 생각을 했어요. 남들이 어렵다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되지? 그렇게 너무 쉽게 되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하지 않고 계속 지내다가, 보니까 제 밑으로 갑자기 사업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제가 한번 활동을 나갔는데, 저한테, 제가 마음에 들어서 물건을 구입하겠다. 다른 곳에 다 가입되어 있던 분들인데,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자분들이 여러 명이 생겼어요.
그게 서로 신뢰를 쌓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 도전을 하는 시기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이 길이 정말 내 길인가? 아닌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이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한테는 질병이 하나 있어요. 난치병이 있는데 제가 언제 눈이 실명할지 모르고 언제 내 몸이 아파서 일을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난치병이 저한테 있는데 지금 제가 하는 뷰티샵은 눈이 굉장히 생명이거든요. 근데 제 눈이 몇 년을 더 유지할지 모르는데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저한테는 많은 부담이었거든요. 제 나이도 있고 제가 벌써 나이가 58세가 되다 보니까 이 일을 5년 안에는 내가 그만둬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애터미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열심히 하시는 것도 보니까 아 나한테는 이것도 비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 열심히 좀 해봐야지 하면서 도전을 해봤는데 무엇보다도 저희 고객이었던 분들이 호응을 잘 해주셔서 제가 사실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될 수 있었고 저희의 노력은 그만큼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스폰서님과 저희 파트너분들이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와있지도 못했는데 제가 이번 도전을 하면서 느낀 거는 아 정말 어떤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분한테 내가 고마움을 가져야 되는지를 절실히 느꼈던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5년 안에 가게를 그만둬야 되는데 그 전에 나는 적어도 스타마스터까지는 가 있지 않아야 될까라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다이아몬드 마스터 끝나고 내년에는 제가 샤르노즈 마스터에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 스폰서님들과 저희 많은 파트너분들하고 많은 좋은 유대관계를 갖고 그분들한테 고마움도 있지 않을 거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워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스타마스터가 될 때까지 이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네, 빨리 네. 스타마스터 되시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샤론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샤론 되시고 우리 스타 빨리 됩시다.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은 이제 분당 탑센터 강복순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강복순 인사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스피치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저는 분당 탑 윤세성 본부장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뉴 다이아몬드 강복순입니다. 먼저 저희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국적은 중국이고요. 양부모 안 계시며 5형제 중 둘째입니다. 그리고 자식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어렸을 때 저희 사업이 바쁘다는 탓으로 그냥 애들끼리 집에다 놔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저녁을 못 먹을 때 또 막 쉰밥을 먹을 때 반찬 없는 밥을 먹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10살 나는 딸내는 그때 이제 그 영양실종에 걸려서 이제 이 발바닥이 너무 얇아져서 잘 걷지도 못하는 이런 형편에 이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크니까 아무래도 저도 저희 자식들한테 조금만 어렸을 때 해주지 못했던 것을 좀 메워주기 싶은 심정으로 저희 사업을 접고 한국에 왔습니다. 돈을 벌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보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돈이 확확 모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식들이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또 저희 형제들한테 무엇을 해주지 못하고 특히 저희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반신을 잘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그 악착같이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저희 마음속에는 한이 맺혔습니다. 이 한을 어디다 풀 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그때 저희 여동생으로부터 애텀이라는 박스를 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그 박스를 신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이 박스를 찾아온 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2021년 6월 달쯤 됐는데 이 박스를 찾아온 분이 지금 저희 스폰서이신 노이자 팀장님과 고지원 국장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오셔가지고 박스를 저희 마음속에 심어주고 그 습도와 온도 끊임없이 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이 지극한데 이 박스가 싹이 안 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들께서는 저에게 동영상을 추천했습니다. 제 처음 그 한길 회장님이 그 동영상 성공이 8단계 그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 한을 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공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스폰서님들께서는 성공자분들이 가는 길을 걷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저는 열심히 그 성공자분들이 그 노하우 같은 동영상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 시스템 그리고 우리 세미나 빠지지 않았다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았다는 그것은 누구나 다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 저도 생각하고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빠지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마음속에 심어놨던 그 박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영 박사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려면 무척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애터미 사업은 한마디로 매우 도전적인 일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매우 도전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너무 쉬워서 아무나 매월 500만 원씩 벌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다. 애터미 사업이 도전을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도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 그만큼 보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듣고 이것을 보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10월 13일 날 회사 일을 정말 짓고 애터미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회차에 저는 팀장 도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제가 팀장 도전한다고 할 때 팀장을 어떻게 도전하지? 어떻게 가지? 전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전한다고 한마디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하여 도전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재심 함력, 집단 지성이 발현되었으며 슈퍼 시너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지금 직 스폰서인 우리 노회사 팀장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그냥 동참해 주었습니다. 같이 가서 소비자를 구축하고 사업 설명하고 정말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해주고 우리 고지원 국장님 제가 채울 수 없는 부분 정말 온몸이 힘을 다해서 채워주시고 우리 윤세성 법무장님 정말 그 사랑하는 손길과 그 후원으로 저를 정말 보살펴 주었으며 우리 지금이 변인성 크라운 마스터님 그렇게 바쁜 일정이시면서도 저에게 그 애터미 정확한 길을 가르쳐 주었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저희 모든 스폰서님들이 저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배려 그리고 저희 그 파트너님들이 그 결단과 용기로 저는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합니다. 도전이야말로 우리 성공이고 성장이고 성장이야말로 우리 성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 모든 우리 여러분 우리는 정말 끊임없는 도전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토팜 회사의 그 배지를 향하여 도전할 것이며 2023년도에 4월 달에는 국장 도전을 할 것입니다. 애터미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강복순 팀장님의 그 열정 그리고 도전의 그 희열이 화면을 뚫고 여기까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강복순 사장님 그 오토판매사 핀을 빨리 다시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샤론 로즈 마스터입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 예, 이번에 또 샤론의 꽃을 피우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로 모실 분은 우리 원주 혁신탑센터의 송승아 뉴 샤론 로즈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 혁신탑센터 권두수 총장님 산하에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뉴 샤론 로즈 마스터 송승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간호사 일을 했었고요. 그러던 중에 남편을 만나 아이를 낳고 육아에만 전념하던 전업주부였습니다. 평상시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던 저는 부동산 업무를 배우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애터미 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애터미 제품은 쓰고 있었고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큰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남들은 다단계라고 싫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또 소비자로 잊지 말고 또 사업으로 알아보자는 말에 원데이 세미나와 석세스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해서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혹시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까 싶어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던 아들을 제가 석세스 세미나에 초대를 했습니다. 묵묵히 세미나를 집중해서 들었던 아들은 아들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엄마, 이 사업은 엄마가 아니라 제가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냐고요? 공무원 때려치고 나와서 아들은 지금 저와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글로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던 공무원 때려치고 나온 아들, 그리고 꿈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중학교 3학년인 작은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의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저의 꿈이고요. 또한 저에게는 88세 된 사랑하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매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늘 저희 어머님께 저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천운을 타고 태어났는지 애터미를 만났고요. 정말 존경하는 스폰서님을 만나면서 점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는 아픈 손가락이 아닌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드리자. 또 언제나 당당하고 멋진 딸이 되어드리자. 내가 어쩌다가 너같이 멋진 딸을 낳았니? 라는 뿌듯함으로 남은 여생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모든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곁에서 함께 해주신 스폰서님과 함께 해주신 파트너 사장님들의 간절한 마음들을 알기에 제가 더 열심히 뛸 수 있었고요. 또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지치지 않고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심 합력하여서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탄탄하게 다지고 다져서 무너지지 않는 성을 만들어 2023년 11월엔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폰서님과 또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한 직급씩 승급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발로 뛰는 송승아가 되겠습니다. 구호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아는 할 수 있다! 송승아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아자! 아자!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가장 든든한 후원군인 아드님과 함께 애터미에서 꼭 성공을 하셔서 로열 패밀리가 하루빨리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빙상에는 김연아가 있고 애터미에는 손연아가 있다. 이번에 뉴 샤르노즈 마스터로 승급하신 우리 손연아 샤르노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예정 본부장님, 박문성 국장님 산하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요 샤런러즈 마스터 선연아입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제가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요,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5년 동안, 이 30대 여성들이 워너비인 커피숍 사장님이었어요. 저희 커피숍 사장님, 손님을 통해서 애터미를 접하게 되었고요. 저희 직속 스폰서인 김영림 샤론러즈 마스터님은 이번에 저랑 함께 뉴 샤론러즈 마스터에 승급을 하였습니다. 그 시기가 작년이었는데요. 작년 5월 달에 제가 장예란 총장님을 만나면서 제가 처음 장예란 총장님을 만났을 때는 본부장님이셨거든요. 하지만 이미 로얄 리더스 클럽인 2억 연봉인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 계셨고 정말 우연인 게 애터미와 저는 운명처럼 다가왔던 게 장예란 로얄 마스터님이 제가 13년도에 한국에 연구생 공부를 한다고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저와 똑같이 중국어 강사 일을 같은 회사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도 하고 또 다른 돈을 많이 버는 일도 하고 자영업도 하고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저는 여러 가지 도구를 선택을 해왔고요. 장예란 총장님은 한 가지 도구인 애터미만 선택해서 꾸준히 해오셨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게는 정말 장사가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그때는 장사가 꽤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러 오셨을 때 소위 말하는 개척이죠. 개척으로 오셨을 때는 정말 인사만 하고 돌아가실 때도 있을 정도로 가게가 바빴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만약 가게를 정리한다고 하면은 제 시중에 1,000만 원이라는 돈밖에 없었고요. 장예란 총장님은 이미 연봉 2억이라는 이런 큰 성과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아, 이 도구가 정말 중요하구나. 노동의 소득과 시스템 소득이 정말 큰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그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요. 그 장예란 총장님을 만난 그날 5월 30일이에요. 제가 기억하는데 그날 바로 부동산에서 저희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작년 9월부터 9월 1일부터 전업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3월 달에 다이아몬드 도전에 성공했고 이번 11월에 샤런러즈 마스터 도전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니냐,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정말 이제 1년 5개월이란 시간밖에 안 됐는데 국장까지 가면서 가는 게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애터미에서 성공은 철저하게 시간과 정비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제가 장예란 총장님 만났을 때 들었던 생각은 정말 장예란 총장님이 8년 내에 이뤄냈던 그 성과를 제가 4년 내에 이뤄내 보겠다 하고 다짐을 했거든요. 생업을 때려치고 지금 애터미 사업을 전업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진짜 24시간 중에 많은 정말 잠자는 시간을 빼고요.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집에서 일절 뭐 일도 진짜 모든 1순위가 애터미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정말 방금 첫 번째로 스피치했던 김인숙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이 그 동생이 바로 저거든요. 동생이 하라고 해서 뭐 처음엔 어떻게 시작한 줄 몰랐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겸업이든 전업이든 저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가 얼마만큼 애터미에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만큼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도전을 통해서 저는 우선 저희 스폰서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장혜성 본부장님, 박문선 본부장님, 김영림 국장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이번 도전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을 하셨거든요. 네,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대부분이 겸업을 하시지만, 정말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한 번 하던 애터미를 이제는 매일매일 정말, 자기가 일을 하는 시간 도중에도, 틈틈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애터미 사업, 겸업으로 같이 진행하고 계시면서 크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도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기회이고요. 이 도전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전 끝나고 진짜 방금 그 다이아몬드 마스터님도 도전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서 사람도 소개가 나오고요. 주문도 계속 들어오고요. 정말 너무너무 일이 재밌고 이게 조직이 커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희가 무슨 정말 미치지 않으면은 미치지 못한다고 박한길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지인분들도 다 제가 애터미에 미쳐 있다고 하는데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미치지 못한다는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투자하는 시간만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 11월 달에는 꼭 스타마스터로 다시 승급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루에 3, 4시간만 자고 또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정말 미친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빙상의 여왕 김연아는 결혼을 했죠. 네, 우리 이 손연아도 이번에 손연아 국장님이 이번에 또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별 중의 별. 네, 무엇보다도 애터미의 스타마스터가 가장 빛나죠. 네, 애터미의 뉴 스타마스터로 승급하신 우리 박문산 본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차 뉴 스타마스터 박문산입니다. 네, 지금 이제 금방 스피치 하신 분이 저희도 파트너 사장님이신데요. 이번에 제가 스타마스터를 도전할 때 같이 국장으로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저는 일단 애터미 하기 전에는 화장품 매장점에서 한 7년 동안 일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 둘째를 낳으면서 다시는 이런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못하겠다 해서 생각했던 것이 보험 1 그리고 부동산. 그래서 보험을 할 때 잠깐 애터미를 알게 되는데 스폰서님이 꾸준한 후속으로 제가 지금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고 2019년 7월 1일에 애터미를 선택해서 전업으로 지금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애터미를 선택했을 때 부동산하고 보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애터미를 선택했던 것은 그 앞을 봤던 것이 아니라 3년 뒤, 5년 뒤 나의 모습이 어떨까 그것을 결정하고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 7월에 지금 애터미를 전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올해에 제가 스타마스터가 된 데 거의 3년이라는 시간에 진짜 내가 원했던 그런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애터미를 했을 때 다 여러분들처럼 잘 되진 않았어요. 첫 1년은 진짜 애가 작은 애가 3살이어가지고 진짜 잘 모르고 모든 것이 애가 위주고 가족이 위주였어요. 그래서 첫 1년은 제가 한 반년 동안은 진짜 애터미에서 큰 성과를 못 이뤘고 애터미의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코로나라는 것이 닥쳐오더라고요. 근데 코로나가 왔을 때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성과도 없는데 그냥 애터미 때려치고 하지 말까? 근데 코로나가 한 달, 두 달 끝을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 좀 지날 때쯤에 저랑 저희 스폰서님이 당일 전 본부장님이 같이 저희 파트너 사단님 집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서 저희 파트너 사단님 집에서 모이고 저희 집에서 모이고 이렇게 조금씩 팀워크라는 게 이루어졌고 팀이라는 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때 제가 진정한 애터미 사업이 어떤 건지를 그때야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시기에는 제가 최대한 때는 모두 다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애터미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고 서로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파트너 사장님이랑 스폰서의 꿈을 서로 알아갔고요. 그렇게 이 애터미에 대한 마음이 점점 동독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3월부터 코로나가 조금씩 위드 코로나로 변하면서
우리가 현장에 같이 서티스나 원대에 참석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저희는 전부 팀원이 하루도 지금까지 목요일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현장에서 안 본 적이 없어요. 매주 목요일도 석세스 때는 버스로, 그리고 목요일 원데이는 차차로 해가지고 계속 저희 현장에서 애터미 이 모든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분당 탑에 있는 모든 세미나하고 일정에도 모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번 도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역시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파트너 사장이나 스폰서님이나 항상 이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을 할 때는 무슨 모든 일을 진행했을 때 그 방향이 똑같았고 목표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일을 진행하기가 너무 쉬웠거든요. 진짜 가끔씩 저희 팀에서도 보면은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지만, 전업을 하는 만큼 시스템에 참석을 못하면, 진짜 저희 쪽에 손현아 국장님이랑 김영림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들이 현장에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파트너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모든 것을 시스템을 안내를 하고 그 애터미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봐줬기 때문에 이번에 도전할 때도 크게 무리가 없이 잘 도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2022년 애터미 시작하기 전에 한 2월 달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올해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을 안 이루면 난 애터미를 안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애터미를 했기 때문에 더욱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애터미를 같이 알았기 때문에 무조건 애터미에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올해 무조건 큰 성과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올해에는 3월부터 저희 스폰서님도 한 직급씩 다 올라갔고, 저희 파트너들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한 직급씩 다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저희 팀이 방향과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스타마스터가 지금 도전이 끝나고 저희도 지금 2022년을 마무리 잘하고 우리 2023년이 지금 새로운 기획을 제대로 지금 기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2023년에도 우리 사업자들도 그렇고 우리 팀에서도 그렇고 모든 목표와 방향이 똑같으면 꼭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일단 저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사장님도 그렇지만 모든 분들한테, 저희가 애터미 하는 거는 눈앞에 이익만 보고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1년, 2년, 3년,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연금성이라는 그 목표를 보고 애터미를 하기 때문에 눈앞만 보면 애터미 사업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나오는 그 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란 이 가치를 우리 3대까지 상속하는 아주 큰 사업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애터미를 너무 우습게 보는데 애터미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우리는 사업은 사업답게 진짜 애터미에서 멋진 사업자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애터미가 우선이에요. 그런 사업자가 돼서 진짜 빠른 시간 내에 좀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제가 좀 간절히 원하는 꿈이 있어요. 자유를 되게 원해가지고 제가 조만간에 닉네임을 자유여왕이라고 지금 하고 싶은데, 저는 자유를 엄청 갈망합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계속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10년 동안 애를 둘 키우면서 이때까지 아이한테 묶였었고요. 그리고 저는 성공을 해서, 성공 안 하면은 기다리는 늙은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제가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45세까지 애터미에서 임페리얼, 43세 임페리얼 가고 45세까지 저희 파트너 사는 다 임페리얼 보내고, 그리고 45세부터는 진짜 제가 원하는 그런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애터미를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성공하기까지는 가족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대가집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렇고 다 애견마들인데 애기들이 대가지불이, 남편들이 대가지불이 진짜 너무 큰데요. 그거를 언제까지 오랫동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터미의 모든 시간을 전력을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돈 버는 일을 끝나고 모두 이 애터미에서 진정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스피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문산 뉴 스타마스터님, 이런 간절한 마음, 그리고 애터미 이 사업에 대한 그 비전과 가치에 대한 그 확신을 정말 여기까지 잘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문산 본부장님, 빨리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시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로얄 마스터입니다. 애터미에서 진정한 성공자라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사업자들이 로망이기도 하죠. 이 직급이. 네. 11월에 뉴 로얄 마스터로 승급하신 우리 권두수 총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애터미를 만나 줄 돈은 없고 받을 돈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뉴 로얄 마스터 건두수 인사드립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빚쟁이한테 쫓기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정말로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시간은 정말로 치욕과 같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 나에게도 애터미 정보가 찾아왔고 좋은 물건 싸게 팔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회장님 말씀에 저도 이 애터미를 장사꾼의 눈으로 애터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큼의 이 가치를 저는 찾았기 때문에 지금은 줄 돈은 없고 받을 돈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애터미 도구를 통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버린 지금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에서 살던 때는 눈을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대화도 없었습니다. 캄캄한 세상이었지만 천국에 살고 있는 지금은 눈을 뜨면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 통합 미팅에 참여하신 많은 우리 사장님들, 저처럼 지옥에서 살고 있는 사장님들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 애터미 도구를 통해서 천국으로의 통로를 이용해서 이 사장님들도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 부족함이 많은 저를 끝까지 손을 잡아준 스폰서님께서도 감사드리고요. 또한 부족함이 많은 저를 믿고 함께해 준 파트너 사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전반기 저는 직급 도전을 계기로 도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년 2024년도에는 저는 크라운 마스터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을 한 단계 더 직급이 올라가는 그런 도전에 저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의 꿈을 지금 저와 같이 꾸어온 만큼 내년은 도전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도전으로 인해서 그 꿈을 이뤄가는 2023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수요통합조회에 참여하신 사장님들, 애터미 도구는 서민이 부자가 되는 통로가 분명합니다. 스폰서와 파트너가 함께하면 애터미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자아자 애터미 화이팅! 네, 우리 또 새로 승급하신 우리 권두수 총장님, 예, 삼행시를 한번 시간이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스피치가 끝나가지고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생각을 잘 못했는데요. 그래도 생각한 만큼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권 드릴까요? 권, 네, 권유와 추천의 기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을 선택했으니까요. 와우!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애터미라는 이 사업을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애터미 사업에서 모두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권두수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우리 리더 메시지 시간인데요. 우리 분당 탑센터의 장예란 로얄 마스터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예란 나왔습니다. 저는 앞에다가 뭐 좀 잘 붙여주실 줄 알았는데 분당 탑센터의 장예란.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분당 탑센터의 일원으로서 네, 아주 자부심을 가집니다. 오늘 먼저 11월에요 승급하신 우리 모든 승급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올리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 권도수 총장님 산하 그리고 우리 여러 이제 총장님들도 이렇게 승급을 하셔서 정말 우리 탑에는요 아주 경사가 난 듯한 느낌이에요. 에, 그래서 마음도 너무 기쁘고 막 지금 사업 시작하신 분들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시고 또 도전의 의미를 또 알게 되시잖아요. 예, 도전하면서 그런 도전의 의미를 알아가는 그러한 시기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스피치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 애터미 사업은 꿈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애터미 사업을 선택하고 또 이 사업에 정말 몰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스피치 들으면서요 눈물도 글썽하고 진짜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스피치 하신 사장님들 스피치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예, 최고였습니다. 정말 너무 예, 감동 그리고 또 힘도 주고요. 또 어떻다고 해야 될까요? 그 실질적인 그러한 내용들도 막 들어오면서 이런 느낌이 참 우리 탑센터에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성공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많이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있기에 힘입어 저도요 사업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이 스피치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게 아, 우리가 애터미가 사업을 항상 1위에 둔다 이런 얘기를 결단하면 1위에 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시스템 참여를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시스템 참여는 애터미에서 정말 아주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또 스피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 1위에 둔다는 것이 내가 언제 어디 가서나 애터미에 관련된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다닌다. 제가 일을 한다라고 말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24시간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를 하는 사람들은요. 24시간 애터미를 일도 맞지만 일 아닌 것처럼 다니는지만 또 애터미도 일을 하는 느낌. 여러분 그 느낌 아시나요? 이것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를 들자면 마트를 갔을 때도 그냥 마트 가서 뭐 내가 살 거 사고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캐시하는 분한테도 애터미 한번 건네는 거. 그리고 친구 뭐 같이 만나서라도 애터미를 그냥 뒷전에 두고 막 그냥 얘기 나누고 농담하고 막 이것뿐만 아니라 애터미를 항상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거. 어떤 자리에 가서든지 간에 항상 애터미가 내 머릿속에 항상 맴돌면서 이거를 꺼낼 수 있는 그러한 홍보 능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초반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요. 그런 부분을 약간 조금 뒤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점점 애터미 시스템을 참석을 하면서 이것이 점점 앞부분으로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24시간 네,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가 애터미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근데 홍보 능력을 만약에 내가 애터미가 1위에 두지 않고 이 항상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요. 이러한 새로운 내용들이 나한테 정말 도구로 활용 못 해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터미 최근에 지난번에도 회장님이 기부한 소식 같은 거. 그리고 애터미가 새로운 뭔가를 상을 받거나 했을 때 오, 애터미가 상 받았네? 나한테만 동기부여가 아니라요. 우리는 지금부터는 항상 애터미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나만 보고, 오, 와, 진짜 대단하다. 끝! 이게 아니에요. 항상 자랑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랑이에요. 주변에, 이러한 내용들을 누구한테 전할 수 있지? 이러한 내용들을 정말 많은 사람한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터미에 대한 노출을 점점 많이 시켜줘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의 홍보 능력이에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홍보 능력이 또 뭐냐면 우리의 스폰서를 자랑하는 거, 우리의 직급자들을 자랑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항상 입에다 달고 다니는
우리 사업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입 꼭 다물고. 우리 스폰서님 단장 가셨는데 그 단장 간 게 내가 단장 간 게 아니잖아. 우리 스폰서님 사학 연봉자 클럽에 들어갔잖아. 근데 내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입 다 닫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애터미 사업자로서 정말 빨리 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갔어 하고 박수만 쳐주는 게 아니고요. 윤영성 1번 사업자가 임페리얼 되셨어 박수만 쳐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것을 어떻게 나의 도구로 활용을 해서 전달을 할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톡방도 활용을 잘 하셨어요. 정말 어떤 내용들을 올리면 우리 파트너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될까? 그리고 나의 어떠한 활동 사진을 올렸을 때 동기부여가 될까? 그리고 내가 먹었던 어떠한 제품이나 혹은 내가 썼던 어떠한 제품들이 오늘 나 진짜 베개 누워봤는데 어젯밤 하룻밤 자봤는데 너무 좋다. 이거 평소 다른 베개랑 너무 다르다. 이런 것들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서 막 이렇게 북받쳐 오르는 것들을요. 꼭 묻어두지 마시고요. 밖으로 항상 내뱉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애터미 사업 하시는 분들, 나의 이름을 날리세요. 예. 나의 이름을 충분히 날리세요. 내가 애터미 사업을 지금 막 시작한 사람이든 뭐 한 달 됐든 두 달 됐든 석 달 됐든 아니면 내가 애터미 사업에서 직급이 있든지 없든지를 상관하지 마시고요. 나는 애터미에서 성공자가 될 거니까 내 이름을 날려야 된다. 우리 파트너 사장님 한 분요. 초반에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그분의 그 동작만 보면요. 여러분들 누구신지 압니다. 네. 10억! 네. 만나면 시바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팀장 되셨거든요. 네, 바로 우리 조병국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신 분인데 그분은 항상 시바 그냥 시바 하는 거 보면요. 우리 조병국 사장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날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향후에 우리는 뭐가 될 것입니까? 로얄 마스터가 돼야 되고요. 임페리얼이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은 분명히 애터미의 모든 사업자들이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미리 나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 날리시길 바랍니다.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애터미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날리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도전을 힘차게 정말 해왔습니다. 15일이라는 게 또 어떤 분들은 참 다행이다 15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이거 만약 한 달이면 참 힘겹게 했을 텐데 우리 회장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으세요? 15일, 네, 한 달도 아니고 15일 빡빡하게 우리 직급 도전을 해가지고 그 정말 15일 동안에 우리가 정말 막 괴력을 발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죠. 그러니까 평소에 나의 힘으로는 60만 포인트, 100만 포인트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판매사는 쉽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판매사는 쉽겠다. 팀장도 가라면 그냥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전의 의미예요. 그런데요. 네. 도전할 때 팍팍 도전을 하시고 15일 딱 끝나니까 또 원상복귀. 네. 또 원래. 천천히. 15일 동안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좀 천천히 가봅시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요, 우리가 후속 관리할 절호의 시기가 온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막 뚫어놨던 그러한 사람들을요, 우리가 지금 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전 기간 동안 여러분들, 제일 좋은 판매가 무슨 판매라고요? 강매, 그렇죠. 회장님이 얘기하셨어요. 네. 자, 우리가 도전 기간에 우리의 친지나 이런 분들한테 정말 싸고 좋은 애터미, 당연히 우리도 이 제품이 그만큼 정말 값어치가 없다면, 그렇게 하면 나쁜 짓이겠지만, 애터미는 좋고 산 제품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전달을 했을 때 그분이 진짜 제품에 감동을 받았다면, 이거는 우리가 잘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고 난 다음에요. 그냥 제품을 왕창 전달하고 난 다음에 후속 관리가 없으면 우리는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의 친지한테도요, 우리가 그렇게 막 전달을 해놓고, 만약에 뒤에 후속 관리가 없다면 우리가 욕을 먹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다시 후속 관리를 정말 VIP 대접하듯이 가서, 예, 아, 제품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또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든지, 이런 것들을 후속 관리해 가면서, 네, 계속 꾸준한 종류를 더 다양하게, 그리고 정말 좋은 제품들은 더 끌어올려서 그 효능과 그리고 성분이랑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후속 관리가 계속 끊임없이 되다 보면 우리가 그냥 도전하고 끝이 될까요? 아니면 정말 아까 우리 강복순 사장님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팀장 가고 뭐가 됩니까? 오토 판매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패턴이 다 있습니다. 네, 도전 후속 관리. 도전 후속 관리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면서 도전하고 나서 어떠한 일정한 수입이 계속 도달되는 오토 판매사, 예, 국장 가고 본부장 가고 나서 리더스 클럽 도전하고 나서 꾸준한 리더스 클럽 1,000만 원 소득이 들어오는 사람, 이것이 애터미의 맥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꽉 잡으셔야 돼요. 아, 이 방법대로 이 맥락대로 해 나간다면 애터미에서 정말 진정한 시스템 소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도전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약간 뒷전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예, 저희 팀은 좀 있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시스템 참석, 그죠? 그 다음에 평소에 매일매일 에이코아 예, 실행하고 적는 부분, 그리고 매일매일 팩을 하고 팩방에 올리는 것, 예,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 예,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막, 뭐라고 해야죠? 그냥 막 하는 거. 뭐라고. 갑자기 또 말이 생각 안 납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이게 한국의 언어가 잘 생각 안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먹 꺾으시기로 또 이제 막 진행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나 또 체계적인 부분이 또 부족하네? 우리는요, 복제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 체계 것을 내가 막 하다가도 이거는 내가 정리를 해야 돼. 왜? 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파트너 사장님한테 전수를 해야 되고 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막 진행하다가도 이 복제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전을 하고 나서 우리가 에이코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매일매일 저녁에 뭐 팩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회복을 하셔야 돼요. 10월 동안 정말 정신없이 하셨죠. 네.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을 하셔서 이것을 또 기본과 체계적인 어떠한 것으로 다져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또 잡아가야 됩니다. 어떤 때입니까? 도전하다가 그 다음에는 다지는 시기가 또 옵니다. 이렇게 또 다져서 또 한 번 도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떻게 왔을까요? 예, 목표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11월 달에 나는 판매사에 도전을 하겠다. 나는 팀장에 도전을 하겠다. 나는 국장에 도전을 하겠다. 나는 본부장에 도전을 하겠다. 이러한 외침은 올해 연초, 내년 연말에, 작년 연말에 아마 다 여러분들이 이미 작성을 해놓은 거 맞으신가요? 목표를 짜놓으신 거 맞으시죠? 목표 없이 여러분들이요, 그냥 얼렁뚱땅 여기까지 오지는 않으셨을까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짜지 않았어도요, 여러분의 스폰서님들은 짜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1월, 2022년 11월, 12월에 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그 입으로 뻥긋뻥긋 해주세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계획, 예, 계획, 목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2023년도, 계획을 짜야 할 때가 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매 회차의 계획을 정확히 짜고 그러한 계획을 나의 계획을 먼저 짜고요. 팀의 계획을 짜시고 우리 스폰서님의 계획과 같이 더불어서 정말 짱짱하게 짜여 있는 2023년도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내년 한 해에 또 한 번의 큰 성장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계획하지 않으면 결코 애터미는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매우 어려운 건 아니지만 결코 쉬운 것도 아니다.
계획 짜고 실행하고 힘들어도 뚫고 나가고 이것이 그냥 애터미의 성공의 법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스폰서님과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과 손잡고요. 네, 애터미 2023년 계획 네, 기필코 꼭 무조건 네, 짜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애터미의 초뷰카 시대 공부를 네, 시작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책을 만들었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생각도 많이 떠올리게 하면서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애터미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 처음에 접했을 때 이 회사 오너가 뭐지? 사기꾼인가? 아니면 바보인가? 아니면 정말 욕심을 버린 오너신가? 네. 이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매출의 35%를 나눠준다. 그리고 그 중간에 10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식 70을 저희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6만 원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매출에 6만 원이 나오는 것은요, 상당한, 네, 우리 보상에서 봤을 때요, 여러분들 한번 연구해 보세요. 6만 원이라는 이 수입이요, 작은 수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애터미가 정말 보상에서 보면 무한 누적, 무한 단계, 그리고 유지비가 없는 것, 싸고 좋은 제품,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네, 상기를 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회장님이 얘기하셨던 반팽이 하다가 온팽이 나오고 또 반팽이가 되다가 마지막에 온팽이가 되는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 한번 다시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을 배웠어요. 초뷰카 시대 공부하면서. 네, 애터미는 성공의 민주화를 이룰 것이다. 예, 네. 어떠한 학벌이나 어떠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가족이 빵빵해. 우리 뭐 가족력이 빵빵해. 내가 뭐 학벌이 뭐 대단해. 내가 뭐 특별히 똑똑해. 이런 것은 유전자 복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우리가 성공이라는 이 글자가 우리 머리에 딱 새겨졌을 때 우리는 정말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서 저의 능력으로는요, 애터미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평범해요. 우리는 어떠한 백이 없어요. 하지만 애터미라는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성공의 민주화를 이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애터미의 시스템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시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포기 없이 한 분도 나고자 없이 애터미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 성공의 민주화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 예, 정말 복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애터미를 선택하신 것만큼으로도 저는 이미 유전자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장미보다 더 예쁜 우리 장혜란 총장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